멋쩍은 웃음으로 대신하는데요. 그랬구나 이게. 아, 그걸 아, 저거를 기억을 못했네. 2라운드까지의 결과는 2대1대1. 연필을 깎듯 연필심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표시되어 있는 흰선 안쪽 부분을 깎는 게 이번 대결 포인트. 여기는 안쪽을. 그렇죠. 야, 너무 길다. 부러지겠는데. 미세한 힘 조절이 관건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함이 네. 요구됩니다. 조정한 달인 일단 힘차게 파이팅부터 외쳐주고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깎아내야 하는 부분의 정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깎아내기 시작하는 달인. 난생 처음 하는 작업이지만 침착하게 해내는 모습에서 42년의 연륜이 묻어납니다. 섬세한 손길로 연필을 깎아내던 달인. 완성된 걸까요? 기기를 멈추는데? 다 되셨어요? 자신감이 가득 찬 조정환 달인. 성공 여부 확인을 위해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겉을 둘러싸고 있던 나무는 다 깎이고 까만 속살만 내보이고 있는 연필. 칼날을 가능한 한 아주 얇게 된 거죠? 진짜 좋습니다. 환한 표정의 조정환 달인과는 달리 얼굴 가득 긴장감이 묻어나는 김기남 달인. 조심스레 연필을 깎기 시작하는데 미세하게 움직이는 달인의 손놀림. 조금이라도 힘 조절을 잘못했다간 연필심이 그대로 부러지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달인의 표정만 봐도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방향을 바꿔 깎으려던 김기남 달인. 순간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데 아이고 떨어졌다. 아이고. 아쉽게도 두동강 난 연필심. 손으로 어떻게 그걸 잘 잡아줘야 된다는 느낌이 오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잡느냐고 그걸. 아쉬워하는 김기남 달인을 뒤로 한 채 마지막으로 대결에 나선 최은준 달인. 한꺼풀 한꺼풀 끝에서 끝으로 천천히 연필을 깎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김기남 달인의 실수를 봤기 때문에 한층 더 신중한 모습.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허락지 않은 긴장된 순간이 이어집니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연필심. 과연 최은준 달인은 성공했을까요? 우려와는 달리 정확히 흑심만 남았네요. 아, 예. 이렇게 해서 2대2대2로 공동 우승! 세 분 모두 진정한 최강 달인이십니다. 정말 반가웠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뜻깊게 잘 지내고 갑니다. 대결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 달인 화이팅! 세 달인의 땀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현대종합상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하림 자연실록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의류 크로크래빅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신도림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레스토닉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